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 단성계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조형 강제의 응력입니다. 자, 응력은 힘을 가하면 갈수록 변형률, 자, 힘이 가면 갈수록 응력이 가면 갈수록 변형률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P점은 비례 한계점입니다. 그 다음에 E는 탄성 한계점. 즉 여기까지는 힘을 놔버리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Y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점. 그 다음에 U 극한점. 그 다음에 여기는 파괴점. 구조형 응력입니다. 자, 탄성 계수입니다. 자, 탄성 계수는 이렇게 돼요. 자, 곡선에서 비례 한계점까지의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비례 한계점까지의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따라서 E는 엡실론의 응력이죠. 자, 후크의 법칙이 있습니다. 후크의 법칙은 이거는 탄성 한도 내에서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응력은 비례한다. 응력은 E의 엡실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포화수입니다. 포화수비. 자, 이게 뭐냐? 하중이 제하된 방향의 변형률에 대한 하중이 제하 되지 않는 방향의 변형 율의 비. 제하된 방향의 변이 대한 무슨 말이냐? 즉 V자 비슷한 건데는 이렇습니다. 하중이 제하된 반향의 변형률. 위에는, 분모는 그렇습니다. 위에는 하중이 제하되지 않은 방향의 변형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자, 하중이 제하된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즉, 제하된 방향, 같은 방향, L분의 델타 L. 이거는 신장, 늘어나는 거죠. D분의 마이너스 델타 D. 왜? 압축이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L, D. D, L. 이게 포화수입니다. 자, 전단 탕수육 계수. 이거 외우셔야 돼요. G는 E, 1 플러스 E. 최적은 K, 3, 1 마이너스 2, 2. 하나씩 봅시다. 자, 탄성 계수는 비례한도 측면에서 직선의 기울이. 이게 탄성한도죠. 자, 부하수 우리 후크의 법칙은 탄성한도 내에서 응용 변형률에 비례한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탄성 계수가 뭔지, 후크의 법칙이 뭔지, 부하수비가 뭔지, 전자 탄성 계수, 이거는 공식입니다. 즉, 전단 탕수육에서는 이거는 뭐다? 부하 송비. 이거는
탄성 개수. K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후아송비 탄성 개수.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계속 응력 변환율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원적인 수직 응입니다. 1차원적인 수직 응력. 자, 먼저 수직 변환율은 뭐다?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의 부재의 길이 변형률. 엡실론은 L분의 델타 L. 자, 수직은요, 부재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발사하는 응력. 응력은 A분의 P. 먼저 이것은 탄성의 수 엡실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직 변형은 아닙니다. 수직은 이거죠. A분의 P. E 엡실론. 엡실론 뭐라고 했어? 여기 있죠? 넣으면 E 곱하기 L분의 델타 L. 따라서 델타 L은 나오죠? E A분의 PL. 즉, 엡실론 L. 수평입니다. 델타 D는 부하성비 L 델타 L D는 엡실론 D.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부하성비가 뭐라 했어? L분의 델타 L은 D분의 델타 D.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응력 변환율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응력 변환율 곡선의 탄성 계수, 부하성비 후크의 법칙, 전단 탄성 계수.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응력 변환율 관계에 있어서는 1차원 수직 변환율은 수직 변환율보다 수직 응력보다 다 나오죠. 그래서 수직 변환량은 얼마, 수표 변환량 얼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2022년 5월 4일 안병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도장 짱.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